물을 뺄 때 물이 대시보드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아니죠. 저기에 물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이미 차는 뻗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팀보가입니다. BMW X3 따끈따끈한 신차가 입고되었네요. 그냥 X3는 아니고 순수 전기차 iX3입니다. 신차 패키지 진행을 위해서 입고된 차량인데요. 매일 다양한 차량이 입고되고 있는 팀 보호가 신차 패키지, 카 오디오, 커스텀, 하이리무진 제작 등 각 부서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의 성원에 늘 감사드립니다. iX3 심플하게 옵션 선택해서 신차 패키지 진행했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차 패키지 진행에서 빠지지 않는 필수템 중에 필수템은 바로 썬팅이죠. 일반 소비자분들은 썬팅 작업 비교적 심플하게 진행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윈도우 필름 시공은 생각보다 많은 품이 들어가죠. 작업 전 차량을 보호하기 위해 내 외장에 광범위한 마스킹 작업을 진행합니다. 유리와 도어 트림 사이에 위치한 일명 눈썹 몰딩 하단까지 완전한 시공을 위해서 프론트와 리어 4개의 도어 트림을 모두 탈거하고요. 뒷유리도 유리 끝까지 면밀한 시공을 위해 양쪽 사이드와 상단 부분의 트림을 탈거합니다. 이런 수고로 필름을 보다 온전하게 유리 전체에 넉넉하게 시공할 수 있고요. 트림에 가려지는 부분들, 즉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완벽하게 작업을 진행할 수 있죠. 트림에 가려서 보이지 않는 조그만 부분이라도 필름이 뜨거나 하면 내구성에 큰 차질이 생기거든요. 자, 재단실에서 측면 유리 필름을 재단하는 동안 이재화 프로는 전면 유리 열성형 작업, 후면 유리 열성형 작업을 진행합니다. 측면 유리와 달리 크고 작은 커브를 가진 전면 유리, 후면 유리는 이렇게 유리의 굴곡에 맞춰서 필름을 성형해야 하죠. 성형이 끝나면 차량 유리에 본격적인 시공을 하기 위해 준비 작업을 합니다. 자, 드디어 전면 유리에 필름을 시공하는군요. 전면 유리의 필름의 위치를 잡고 필름 상단에 위치한 마스킹 시트를 벗겨냅니다. 그리고 스퀴즈로 밀어 물기를 빼면서 필름을 유리에 부착하죠. 아, 물기가 필름과 유리 사이에서 쫙쫙 빠지는 이 모습은 언제 봐도 속이 시원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뭐 요즘 유행하는 힐링 영상 그런 것 같지 않나요? 같은 방식으로 후면, 측면, 선루프까지 모든 유리가 시공됩니다. 필름 시공이 완료되면 탈거되었던 도어 트림과 후면 유리, 트렁크 쪽 트림들을 조립해서 원상 복구하고요. 전면 유리 굉장히 오늘 빨리 끝난 것 같아요. 이 차는 지금 제가 처음 작업을 해보는데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전기차 뭐 팀보가에서 뭐 수도 없이 하는데 이 차도 전기차니까 뭐 특별히 주의해야 될 점 같은 거. 특히나 전기차기 때문에 전자 배선들이 많이 지납니다. 요 밑에 쪽으로 대시보드 밑에 쪽으로 많이 지나는데 항상 물 들어가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거 말고는 딱히 주의할 점이 없는 것 같아요. 아, 제가 그 소비자 입장으로 좀 네. 궁금한 게 있는데 대시보드 아까 보양 작업을 네. 엄청나게 꼼꼼하게 했었는데 네. 그래도 요쪽 앞부분 네. 요 앞부분 쪽으로 이렇게 물을 뺄 때 물이 대시보드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아니죠.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되게 꼼꼼하게 작업을 합니다. 되게 두텁게 이제 보양 작업을 하고요. 저기에 물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이미 차는 뻗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최대한 물이 안 들어가게끔, 최대한이 아니라 아예 한 방울이라도 들어가면 안 되죠. 스퀴즈라고 그러나? 그거를 이렇게 쫙쫙 밀어내도 대시보드 안쪽으로는 전혀 물이 안 들어가요? 네, 전혀 한 방울도 물이 안 들어갑니다. 아. 그럼요. 당연한 겁니다. 한 방울이라도 들어가는 순간 어찌 될지 몰라요, 차가.
제일 조심해야 되는 전면에서 제일 조심해야 될 부분이 저 앞쪽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차는 어떤 필름 사용했나요? 이 차는 지금 루마 버텍스 900, 전면 같은 경우는 900 시리즈. 900 시리즈의 농도는 30%짜리 농도를 선택하셨어요. 신인성 괜찮은 것 같아요. 측면은 어떤 거예요? 측면은 버텍스, 루마 버텍스 700 제품입니다. 900 제품 밑에, 한 단계 밑에 제품인데, 700 제품으로 15% 농도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썬루프도 한 715% 농도, 그렇게 선택하셨습니다. 루마 버텍스 필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일단 틴터 입장으로 봤을 때는요, 아주 만족스러운 필름입니다. 틴터 입장에서 봤을 때요. 왜요? 일단 필름 자체가 난이도가 조금 쉽다라고 보시면 돼요. 시공 자체가? 시공 자체가 조금 쉽습니다. 조금 쉬운 면이 있어서 틴트 입장에서는 되게 편한 필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만큼 네. 완성도도 높게 나오고. 그럼요. 그럼요. 반사 필름하고는 또 틀리죠. 아, 이건 반사 필름이 아닌가 봐요. 네, 요거는 지금 세라믹 필름입니다. 곧바로 생활 스크래치 방지 프로젝트 PPF 시공을 진행합니다. 저희 회사는 클리프 디자인, 에이버리 데니슨, 3M사의 PPF 필름들을 사용하는데요. 생활 스크래치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부분 시공되는 필름들은 클리프 디자인 필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을 열 때 자칫 실수로 생길 수 있는 스크래치를 방지하기 위해 4개의 도어, 엣지 부분, 손이 많이 닿는 부분인 도어 컵 4개, 그리고 충전구 커버, 짐을 넣고 뺄 때 스크래치가 쉽게 생기는 트렁크 리드, 리어 범퍼 윗부분이죠. 그리고 주행 중 스톤칩, 쉬운 말로 돌빵 때문에 심각한 스크래치가 생기기 쉬운 라이트에 PPF 필름을 시공해서 고가의 라이트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죠. IX3의 라이트는 면적도 크고 굴곡이 심해서 시공 난도가 높습니다. 자리를 옮겨서 여러 전장 아이템들을 장착합니다. 전장팀 1층으로 이사했네요. 여기 분위기 어때요? 아유, 혼자하기 좋죠. 단독 사무실이네. 단독 작업장. 네, 제 방이에요.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X3 전기차 뭐 블랙박스 이런 거 달 때 전기차니까 뭐 주의해야 될 점이나 뭐 특이사항 있어요? 딱히 뭐 그런 건 정해져 있는 건 없는데 차 같은 경우는 이제 필차다 보니까 센터에서 딴지를 걸 수가 있겠죠. 그것 때문에 이제 조심히 장착을 해야죠. BMW 순정 블랙박스의 부족한 점은 아무래도 차주분의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봅니다. 과감하게 본체는 물론 배선까지 완전히 탈거하고 아이나비 QXD7000 블랙박스와 블랙박스 보조배터리, 케어셀 12A, CZ012 장착도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서비스센터에서 서비스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악명 높은 처사들을 모두 피해갈 수 있도록 신박하게 작업을 진행했죠. 차량의 배선에 손대지 않고 시거잭을 활용해서 장착을 진행했는데요. 블랙박스 보조배터리는 이 시거잭을 통해 충전될 수 있도록 소켓 후면에서 배선 작업을 하지 않고 시거잭을 사용해서 순정 소켓에 그대로 꼽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더해서 블랙박스 전원 역시 블랙박스 보조배터리에 바로 연결되니까 차량의 그 어떤 배선과도 직접적인 결선이 이루어지지 않죠. 이렇게 되면 차량에 이상이 생겨 서비스에 방문해도 아무 문제가 없겠습니다. 시거잭만 뽑으면 1초 만에 아무것도 장착하지 않은 상태가 되니까 말이죠. 신박하죠? 편리하게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RF타입 하이패스는 조수석 대시보드 하단 부분에 장착했습니다. 슬림한 외형으로 승객의 발과 간섭이 없고 우수한 인식률을 자랑하죠. 더 넓은 화각으로 보다 안전한 후방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관광미러도 장착했습니다. IX3의 경우 사이드미러에 측후방 센서 인디케이터가 있기 때문에 순정미러에서 이 부분을 탈거하고 이식을 해줘야 합니다. 이식을 완료하고 미러를 끼워 관광미러 장착을 완료합니다. 작업 다 끝났습니까? 네, 끝났습니다. 아직 안 끝났네요. 기다려요. 즐거운 작업이었습니까? 즐겁습니다.
네, 즐겁게 해야지. 여기 뒤에 사장님 계십니다. 없네. 자, 이렇게 블랙박스, 보조배터리, 하이패스, 관광미러 장착을 마치고 출고 준비를 하기 위해서 세차 파트로 이동합니다. 지금 어디 갑니까? 세차하러 갑니다. 여기 63층을 세차하러 갑니다. 아, 타보니까 차 어때요? 엔진 시동이 안 걸리네요. 전기차니까. 엔진 소리 안 나네요. 조용하네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차는. 가지고 싶습니까? 능력이 안 됩니다. 집 산 걸로 만족하겠습니다. 세차를 받는 차주분들의 마음은 얼마나 설렐까요? 그 마음을 아니까 기분 좋게 반짝이는 세차를 받으실 수 있도록 진행된 모든 작업의 완성도 부분을 한 번 더 꼼꼼하게 체크하고 면밀하게 세차를 포함, 전면 유리, 바디발스 코팅, 실내 가죽 코팅, 타이어 왁스 코팅 등 필수 카케어 작업을 완료하고 전후판까지 달아서 기분 좋게 출고되었습니다. 팀 보호가 커스텀 하이리무진 제작부터 국적, 연료, 세그먼트를 가리지 않는 프리미엄 신차 패키지, 그리고 카오디오 튜닝, 커스텀까지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고맙습니다.